네, 그러면 신소정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현대차 그룹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관련 게시물의 답글에 게시물도 그냥 TV 보다가 올린 것 같아요. 뭐 캡처를 TV 화면을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뭐 삐뚤어졌어요. 옆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 이코노미스트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그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브라운관의 그 물결 무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2년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9%를 차지했다. 이는 매우 좋은 성적이다.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현대차에 대해서 직접 어디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정의선 회장하고 악수하면서 말한 것처럼 타이틀만 빨리빨리 바쁠 때 아침에 출근하다가 읽고 지나가면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를 방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트위터에 올린 거였죠. 뭐 물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자동차도 알고 있겠죠. 지난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테슬라 점유율 75.8%고요. 현대차 그룹이 2위인데 9%입니다.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네. 그렇죠. 그냥 승적이죠. 여유죠.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 끝난 다음에 네. 한국 잘하네요. 네이마르가 5대1로 이겨놓고 약간 그런 격인 것 같은 정도인데 독일 폭스바겐이 4.6%로 3위입니다. 테슬라가 전체에서는 4위거든요. 전체로. 전기차 하나만 파는데도 4위를 차지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현대기아는 현대가 8위, 기아가 9위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현대기아가 4위, 8위, 9위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네. 전기차 시장으로 줄이니까 얘네가 1, 2위거든요. 지금. 현대차도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제네시스는 빠진 겁니다. 제네시스는 독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아예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 이미지가 싫어서 제네시스를 마치 렉서스처럼. 독일의 폭스바겐이 4.6%로 3위고요. 포드가 4.5%로 4위입니다. 폭스바겐이 전체로 하면 1위인데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나 포드의 약간 그 잠재성에 그렇죠? 좀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얘네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전체 내연기관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나머지 기타 브랜드를 합치면 6.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일론 머스크 미안. 아, 마치 이게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서로가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 이거 해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현대자동차를 찾아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일론 머스크 미안하다. 이거 무슨 어디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한마디도 둘이 나눈 적이 없죠. 그냥 기사에서 기자분들이 그 만든 타이틀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자동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 Sorry, 일론 머스크. 현대 is quietly dominating the EV race.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아이오닉5랑 EV6가 나왔고 5월까지 테슬라 이외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 판매를 추월했습니다. 2만 1,467대를 판매했고요. 테슬라가 현대차 기아의 이 판매고를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가 10년 걸릴 거를 반도 아니네요. 5개월 만에. 10년 걸릴 거를 5개월 만에 달성했으니까, 앞으로, 그쵸? 이 상태로 가면은 엄청난 속도로 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는 원래 태생부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는 창업자가 아니죠. 다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너무 중심에 서 있으니까 테슬라를 창업한 줄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창업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했죠. 우주로 가는 게 꿈이었고요.
앨런 머스크는 지금 이 테슬라를 이용해서 캐시카우로 화성에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점유율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어차피 앨런 머스크는 전기자동차에서 돈을 벌어서 위성을 날려가지고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으니까 지금 그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떤 그 굉장히 퍼포먼스는 아직도 화려하죠. 이 지금 현대차 기아가 성공한 거는 SUV를 공략해서 현대차 기아 뭐 지금 저기 팝업스토어 가시면은 그냥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기아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 압구정 사거리에 있는데 큰 거 거기 가보시면은 신형 다 나와 있는데 엄청 엉덩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열어보면은 트렁크가 엄청나게 커요. 약간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준중형 SUV예요. 그래서 이 SUV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GM의 쉐보레 볼트라든가 닛산의 리프가 나왔었는데 얘네 다 작은 차들이거든요. 되게 조그만 꼬맹이 차들이죠. 그래서 이 중소형 차량이었고 테슬라는 섹시 모델인데 세단 위주죠. SEXY죠. 근데 SEXY에서 E는 3입니다. 포드가 E 모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그거 E 모델 그 내놓으면 법적 소송한다고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섹시함을 놓치긴 싫어가지고 E자를 거꾸로 돌려서 3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세단에서 제일 싼 거가 모델 3죠. 그게 E예요, 원래. 그래서 S 나오고 E, 그 다음 XY. SEXY 순서대로는 안 나왔는데 결국 작년에 Y가 나오면서 섹시 라인업이 완성됐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세단이고 두 개가 SUV거든요. 그리고 그 SUV랑 세단 두 개씩 있는데 하나씩은 보급형이고 하나는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3가 일단 가장 엔트리급이죠. 근데 이제 그 3랑 이 지금 요 세단이 중심이고요. 일단 세단이 많이 팔리고 있고 3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한 게 아, 이 GM 쉐보레 볼트랑 닛산 리프 테슬라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해서 아이오닉 5랑 EV6는 소형 SUV로 불립니다. 다목적 스포츠 차량이죠. 그래서 적재 공간이 커요. 얘네들보다. 그게 먹힌 거고 초급속 충전 가능하고 회생 제동 조절 페달 있고요. 그리고 이거 차량 배터리에서 전력 뽑아 쓸 수 있는 V2L 신기술 탑재. 이것 때문에 뭐 막 저기 거기다 꼽아갖고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로 차 바꿨는데 거기서 머리 말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이슨하고 협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꼽아가지고 전기 연결해서 전기 저 고기 꺼 먹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유니크한 기술로 내놨고 이런 것들이 먹혔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처음에 먹혔던 이유가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3,500만 원대로 낮춰 출시해서 대박을 쳤어요. 테슬라 3가. 그래서 이 지금 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이 30여 종이 지금 있는데 5,832만 원대 미만으로 구입 가능한 모델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 가격대를 이렇게 낮췄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오닉 5랑 EV6가 선전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제네시스는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가 이제 뭐 그 대수는 작습니다. 대수는 수천 대 수준에서 이제 만 대 이상으로 만천 대가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작죠. 지금 테슬라는 30만 대를 팔고 있어요. 전기차만 만드는데도. 근데 이제 이 지금 이 만천 대 수준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작은데 성장성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에 엘라베마 공장에서 현대차 첫 전기차 GV70 전기차 모델이 생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이 그룹의 약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9%로 2위고 독일 폭스바겐 4.6, 포드의 4.5가 4위인데 나머지 기타 브랜드를 다 합쳐봐야 6.1인데 현대차 그룹 9%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그룹 다 합친 거에 그 일본 차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 차들이 뭐 지금 닛산의 리프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 초소형이고 그다음에 혼다는 몰락에 가까운 어떤 역성장을 보여줬고 도요타는 지금 하이브리드의 어떤 강점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안 했었거든요.
고장이 안 나고 안정적이고. 근데 이 도요타가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게 지금 2030년 안에 연간 350만 대의 규모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갑자기 계획을 내세웠는데, 보통 지금 다른 그 업체들 보면은 어떤 기한을 뒀습니다. 뭐 포드나 GM 보면은 뭐 2040년까지 아예 전 이제 거기까지나 내연기관 생산하겠다. 근데 그런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급조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모델 30종을 출시하기 위해서 45종을 투자하겠다. 근데 하이브리드 판매 중심 전략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목표를 800만 대로 세웠는데 그중에 450만 대는 하이브리드 차로. 그러니까 2030년에 연간 350만 대 전기차를 뽑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100만 대가 많은 450만 대를 2030년에도 하이브리드 카를 뽑겠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지금 하이브리드 카 중심으로 결국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랑 내연기관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하이브리드를 포기 안 해서 없고, 지금 나머지 도요타를 제외한 일본 차들은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응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 앨런 머스크의 말대로 잘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말대로 미안하다. 뭐 이런 그 수식어도 뭐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약진을 발판 삼아서 미국 시장 확대 전략도 세웠다고요? 네, 지금 공장이 두 개가 있죠. 현대차는 네. 엘라베마에 있고요. 플로리다 위에 있는 주가 엘라베마랑 조지아주입니다. 따뜻한 남부지안에, 남부해안이죠. 엘라베마 공장은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연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력 생산 차종이 여기서 소나타, 산타페, 투싼이 나오고요. 기아 자동차는 조지아에 있습니다. 엘라베마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조지아 공장 2009년에 생겼고 생산 능력은 연 34만 대입니다. 주력 생산 차종이 K5 소렌토 텔루라이드입니다. 역시 기아는 SUV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조지아주의 다른 지역입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상반기 가동 목표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3년에 2년 정도 걸려서 완성할 예정이고요. 6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거고, 조지아주의 지역 이름은 서베너고요. 여기는 연간 30만 대 규모로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엘라베마 40만 대, 기아 조지아 34만 대, 여기 조지아 서베너의 30만 대에서 이제 거의 100만 대급의 생산 규모를 미국 공장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서베너 자동차 조립 공장, 그리고 옆에는 이제 배터리 공장도 만들 건데, 배터리 공장에 8,100명의 직원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엘라베마주의 이 현대차 공장이 지금 3,000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조지아주 기아 공장은 2,7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인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GV70, 요게 엘라베마 공장의 현대차 첫 전기차 전동화 모델인데, 이제 여기 이 기아의 이 조지아주 요 그 새로운 공장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전용으로 더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오닉 5랑 EV6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테슬라가 10년 걸릴 거를 5개월 만에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지아주 서베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착공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잠깐 보면 어제 현대차와 기아 거의 급등 수준이었는데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현대차 기아가 강한 이유가,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네카오라고 불리우는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신진 세력의 몰락과도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네. 카카오가 10위였는데 이제 드디어 기아가 탈환을 다시 했죠.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뒤졌었는데, 매출액이나 이런 규모면에서 역사면에서 카카오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죠. 하지만 어떤 새로운 그 플랫폼에 점수를 줘서 굉장히 높았죠. 기아가 10위, 카카오가 11위가 됐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와 현대차가 붙었습니다. 네이버가 6이고 현대차가 8인데 현대차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엔데믹으로 가면서 또 여러 가지 국내의 문제 규제들이 걸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오비 멤버죠. 현대차 기아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림, 이 본질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 엇갈리는 부분이 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럼 앞으로 현대차는 네이버의 주가 위로 올라가도록 네이버가 많이 떨어지던가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네이버가 덜 떨어지더라도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가던가 해서 네이버를 다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시가총액에서.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런 현대차의 어떤 지금 미국 시장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주가에 좋은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연봉에서 보면은 거대한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막 LG전자의 애플카라던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전기차 시대가 막 엄청나게 올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너무 이격이 심하게 벌어졌다가 지금 이격 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기아가 조금 더 모습은 좋지만 기아는 카카오를 일단 따라잡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네이버를 따라잡는 이런 모습이 하반기에 저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네. 예, 요쪽에서 이제 20만 원대를 돌파해서 가면 네이버와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실적을 발표하도록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